부산 지역 8곳의 오피스텔에 발급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보험이 돌연 취소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해버린 이른바 허그발 전세사기. 국정감사에서도 허그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과연 제대로 신고했는지 임차인 한 20, 30명에게 물어보면은 확인이 금방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허그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낸 임대인의 잘못을 허그가 뒤늦게 발견하면서 세입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책임 있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허그는 재발 방지에 대해선 약속을 했지만 126억대의 피해 구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발생한 그 안타까운 임차인들의 일정한 보전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세요. 예,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보증보험만을 믿고 입주했다 보증이 해지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구제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